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시원한 반등 랠리를 보여주면서 홀더들을 안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시즌 종료다 이런 말들 한창 나오더니 지금은 이제는 시작이다, 새로운 시즌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투자 심리라는 게 참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역대급 수치를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도 미국 주식시장도 안도 랠리를 확인했습니다. 물가는 폭등했고 3월 금리 인상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고 오히려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가 연말로 미뤄진 것이 확인되면서 투자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모처럼 4만 4천 달러를 뚫어주면서 안도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4만 5천 달러에서 4만 8천 달러가 저항 구간으로 분석됐습니다. 4만 8천 달러를 넘어설 경우에는 5만 2천 달러가 다음 저항선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구간 저항을 얼마나 의미 있게 해소해 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역사상 가장 큰 강세장을 달릴 준비가 됐다 이런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근거로는 글래스노드의 휴면 흐름 온체인 데이터가 제시됐습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이 수치가 바닥일 때 비트코인이 크게 반등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스리슬쩍 강세장으로 돌입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리플 소송 한 달 연장 소식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내용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 달 연장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2월 말까지 한 달 반 정도 연장을 양측의 동의 아래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홀더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불만 섞인 말들도 포착되고 있는데 굳이 리플 측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들면서 소송 연장 요청에 동의를 한 것이다 보니까 결국 합의로 가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닌가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죽어가던 시장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면서 계속 랠리를 벌여주면 참 좋겠지만 시장에 또 어떤 변수가 등장해서 외부 충격으로 작용할지 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환희 속에서도 언제나 어느 정도의 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역대급 폭등으로 확인된 뒤에 안도 랠리를 벌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숫자 자체는 충격적인 수준이었지만 이미 시장에 이 같은 부분이 선반영됐다는 점과 가장 강력한 긴축 정책 수단으로 꼽히는 양적 긴축 이슈가 연말로 미뤄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장의 안도 시그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21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행성 지표이다 보니까 아직 시장의 반전 분위기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해서 39%대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만 3천 달러를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곤 했지만 단기적으로 이 같은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4시간 차트 RSI가 과매수 구간에 접근하고 있지만 일간 RSI는 계속 과매도 레벨에서 상승하고 있다. 이건 매수자들이 가격이 하락할 때 활발하게 움직임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하향 추세를 고려할 때 비트코인의 상승은 4만 5천 달러에서 4만 8천 달러의 저항 지대에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주간 차트와 월간 차트에서 모멘텀 신호가 여전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당분간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 히에는 비트코인이 3만 9,600 달러 지지선에서 반등한 뒤에 안도 랠리를 하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4만 5,058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다만 이 부근은 저항 영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하는 이동 평균과 마이너스 영역의 RSI는 곰세력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격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에서 하락하면 39,600달러에서 강력한 지지 테스트를 다시 벌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황소 세력이 45,000달러 위로 밀어붙이고 유지할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49,03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여기를 넘어설 경우에는 52,088달러의 강력한 간접 저항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이 역사상 가장 큰 강세장을 달릴 준비가 됐다라고 밝히면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이런 멘트와 함께 글래스노드의 휴면 흐름 지표를 공유했는데 이 데이터는 시가총액과 연간 휴면 기간을 고려해서 뽑아낸 수치이고 25만 아래일 경우에는 매수 신호로 해석됩니다. 현재 이 수치는 25만 아래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 같은 매수 신호는 비트코인 역사를 돌아봤을 때 딱 6번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 5번은 이 수치가 바닥을 보여줄 때 비트코인이 크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글래스노드는 이 차트를 포함한 온체인 데이터가 비트코인 급등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비트코인 온체인 활동은 매우 저조한데 이건 기관 자금과 장기 보유자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위스 은행 세바의 CEO 귀도 뷸러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7만 5천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스위스 크립토 파이낸스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내부 평가 모델을 근거로 비트코인이 올해 5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 사이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올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도움을 줄 것이다. 완전한 규제를 받는 우리 은행의 자산풀도 적절한 투자 시기를 찾고 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6만 9천 달러를 다시 시험할 수 있다라고 믿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높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의 안도랠리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후부터 진행됐습니다. 12월 물가가 7% 폭등세를 확인했지만 이미 시장에는 3월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선반영돼서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물가 폭등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랠리가 펼쳐졌다. 이건 다소 논리 비약이 있고 가장 강력한 긴축 정책인 양적 긴축을 시행하는 시기가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 또는 연말로 인식되면서 시장이 안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7%나 급등하면서 1982년 6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 5.5% 상승을 확인하면서 1991년 2월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연준의 3월 금리 인상의 단단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3월에 테이퍼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첫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올해 총 3번 정도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푸는 돈의 양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완료한 뒤에 금리를 몇 차례 올리고 이후에 상황을 봐서 연말쯤 시중에 풀린 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양적 긴축을 단행하는 그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 물가 상승은 앞으로 몇 달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 CPI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주거비와 중고차, 트럭 등이 있었는데 주택 임대료 가격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 상승에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후행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세는 앞으로 몇 달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역시 추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고 이래도 상황이 개선이 안 되거나 오히려 악화될 경우에는 양적 긴축이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양적 긴축이 이뤄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루어지느냐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치면서 시장이 안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왕 어렵게 안도한 거 제대로 랠리 한번 펼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리플 상황입니다. 리플 XRP 역시 장중 $0.8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반등세에 맞춰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3% 넘는 상승세를 보였으니까 나름의 안도 랠리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XRP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 라켓시 우페드 기에는 XRP는 1월 10일 $0.69까지 떨어졌지만 황소 세력이 공격적으로 방어를 했고 다음날 $0.75 오버헤드 저항 위까지 가격을 끌어올린 뒤에 12일에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8에 도달했다. 만약 황소 세력이 가격을 $0.8 위로 밀어올릴 경우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0.86까지 상승할 수 있다. 여기까지 뚫어낼 경우에는 심리적인 지지선인 $1까지 상승할 수 있다.
다만 0.8달러 아래로 다시 떨어질 경우에 봄세력은 0.69달러 아래로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가격이 12월 4일 장중 최저치였던 0.6달러까지 급락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 기간 한 달 추가 연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래저래 홀더들 불안하고 짜증나게 만들었는데 리플 측 변호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 소송은 2월 말까지 한 달 반 연장 요청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이건 리플과 SEC 양측 모두가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플 측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자 이런저런 불만 섞인 홀더들의 댓글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필란 변호사가 여러 개의 트위터 글을 통해서 답변을 남긴 부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는 사람들이 이번 연장 소식에 좌절감을 느꼈다라는 것을 이해한다. 특히 리플 측이 이번 연장에 동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도 안다. 일단 나는 우리가 지금 좀 이상한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마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한다. 특히 양측 모두 가족을 포함해서 코로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리플 측이 더 짧은 연장이나 아예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면 이건 코로나와 연장된 지연과 싸우는 좋은 변호사, 나쁜 변호사 이렇게 나눌 뿐이다. 전략적 결정과 관련해서는 리플팀 변호인들에게 맡겨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여러 개의 트윗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사실 이 같은 내용 가만히 보고 있으면 꽤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코로나가 하루 이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왜 연장에 동의했던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란 변호사의 말에서 몇 가지 힌트를 굳이 열심히 찾아보자면 이번 연장 요청에 동의한 게 리플 측의 전략적인 결정이라는 점과 마크에서 뭔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했다라는 점 정도가 눈에 띕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부 홀더들 사이에서는 결국 합의로 가기 위한 시간 벌기를 하기 위해서 리플 측이 굳이 연장 요청에 동의한 건 아니겠느냐 이 같은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연장될 경우에 결국 3월에서 4월 사이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꽃 피는 봄이 오면 제발이지 좋은 소식들 찾아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번 안도랠리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 치고 나갈지는 여러모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의 하락 조정 과정이 의미 있는 반등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점이 드러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 흐름 탈 때 시장 대응도 잘 하셔서 원하시는 목적 잘 성취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